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캐스파컵 2017 16강 2일차 광주와 진해어의 경기입니다. 뭐 당기든가. 아, 그런데 여기서 이랩 타이밍에 타이밍 제대로 들어가면서 선취점 만들어내는 진해어. 네. 오, 그래서까지. 아, 이것도 그래도 한번 잡아내보지만 초지개가 있어요. 초지개가 있어요. 전면 쓰면서 한번 잡았다가 오히려 승자. 아, 역으로 당했어요. 6렙인데 만화가 조금. 네. 탈리아까지 이쪽으로 지금 모습을 보고 있는데. 초지개에서 앨리스 잡아내는 시간 잘 보이는 아마추어 팀들이 개인기량에서 엄청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프로 팀들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살아갈 네.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궁극기를 과감하게 써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번 메타에 그런 게 최적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 아래쪽은 아래쪽대로, 위쪽은 위쪽대로. 지금 바루스 아이템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드락사르까지. 그리고 막아버렸는데 넘어가야 돼요! 걸렸어요, 오리아나! 아, 평 예, 예. 넘어갔습니다. 또 야로 선수 체력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잡힐 것 같진 않고요. 뿅! 아,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세주아이가 저렇게 또 몸을 비비고 있어요. 더블 킬! 안타깝네요. 예, 이게 1킬이라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바로 풀면서 자, 하지만 쌍둥이 포탑 끝났죠? 네, 그 사복쟁이 상황에서 진에어가 넥서스를 파괴시키면서 지지! 네. 1세트 먼저 승리를 챙겨갑니다. 그냥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네. 경기였습니다. 뱀픽도 좋았고